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그래프 쉽게 그리기 2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그릴 거냐? 원외방정식,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외방정식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개념 한번 잡고 갈게요. 원외방정식의 형태가 어땠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였죠? 자, 그럼 얘를 변형을 시켜줘야 돼. 어떻게 변형을 시켜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m 괄호 닫고 제곱 플러스 괄호 열 y 마이너스 m 괄호 닫고 제곱. 완전 제곱식인 거죠? 이 두 식은 완전 제곱식인 겁니다. 이거는 r 제곱. 여기서 r이 뜻하는 게 뭐다? 반지름. 아시겠죠? 볼게요. 이제 이걸 그리기 전에 이 식을 아까 그 완전제곱식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는 그 식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먼저 x 친구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묶어주시고요. y 친구들도 파란색으로. 물론 이것 때문에 빨간색 파란펜을 살짝 넣고요. 자, 설명하려고. 자, x제곱 플러스 4x 먼저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는 난 이 정도 되겠다 하고, 지금 여기 0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해. 그래가지고 필요한 게 지금 뭐냐, 플러스 4니까 나누기 2 한 다음에 2 그 제곱 4. 뭐 이건 이제 그만 설명할게요. 그만할 때 된 것 같은데 4가 필요하고, 그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4를 써줘야 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삐져요 이 문제가. 그래서 당신들에게 틀리는 거 강점을 선물할 거야. 까먹으면 안 돼요. 플러스 y 제곱 빼기 2 y 한다면 여기 뭐가 필요해? 플러스 1이 필요해. 그 다음에 여기 원래 4가 있는데 이 4를 이렇게 이항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얘네 이제 정리를 할 건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걸 계산해 4 더하기 1, 5, 5 빼기 4, 1, 1. 근데 얘는 이런 거죠. 지금 2의 제곱인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유추해낼 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유추해낼 거. 마이너스 2, 1이 뭐다? 중심이다. 이게 중심이다. 왜냐면은 x 플러스 2 얘만 이렇게 딸랑 놓고 봤을 때 x 얘가 0 되고 싶대요. 얘가 0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x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얘가 0이 될 수 있어. 혼성치를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가 중심의 x좌표가 되고 얘는 y가 1이어야죠. 그래서 1.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 r, r은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걸 갖다가 그대로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엄청 쉬워요 이게 오히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여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중심이다, 너는 중심이야 하고 딱 찍어준 다음에 파란색으로 밑에 1 여기를 여기 1만큼 와서 이렇게 1만큼 가서 이렇게 1만큼 가서 이렇게 동사무로 해준 다음에 얘를 그냥 이어주시면 됩니다. 원으로 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오늘 잘 그린다 그러죠? 저 좀 착각을 좀 살아야겠어요. 자, 무튼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도 그려봐야겠죠. 얘는 어떻게 그리냐. 근데 딱 그리려고 봤는데 얘랑 좀 뭔가 달라. x제곱 앞에 친구가 있어. 2가 있어. 얘는 1이었는데 2가 돼서 돌아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도 당황하지 말고 묶어. x친구들 그 다음에 y친구들 이렇게 딱 묶어주신 다음에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살짝 다른 게 있어. 앞에 2로 묶어줘. x제곱은 뭐 갖고 있으면 좀 안 돼 여기서.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줬더니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아니,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와? 마이너스 4x가 와야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플러스 4가 와야 되고요. 그렇죠? 똑같이 마이너스 4가 와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방에 썼어요. 아까는 2가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 바로 썼는데 지금은 헷갈릴까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나중에 그냥 아 이거 좀 너무 싫다 오히려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4가 올 건데 걔는 2랑 지금 곱해져서 마이너스 8인 거죠. 8을 그냥 넘길게요. 아시겠죠? 이거는 8. 알겠죠? 자, 그 다음 Y 친구들. Y는 Y로 2로 묶어. 그러면은 Y 제곱 플러스 2, Y 플러스 1 하고 빼기 1인데 그 빼기 1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나온다고요. 그 마이너스 2를 여기에도 더해줘. 그러면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6, 6을 여기서 빼요. 8 플러스 2에서 6을 뺐으니까 10 빼기 6은 4 해가지고 4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 다음에 2를 없앱시다. 2 이렇게 써지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 번 더 정리해주면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어우 지금 2가 나왔어. 루트 2,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써줄게요. 근데 여기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 선생님 여기 지금 2가 2, 2, 4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약분이 된 거지. 얘가 만약에 2인데 얘가 3이면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대답 드릴게요. 그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요? 그건 원의 방정식이 아니거든. 여기는 원의 방정식 파트잖아요. 원의 방정식이라면은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다르면 타원이 나와요. 나중에 기하와 벡터 가서 배우시고 여기에서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절대 얘네 둘이가 다를 일이 없습니다. 그거 명심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x축으로 2만큼 간 거죠. 중심이 2, y는 마이너스 1. 얘가 중심 그리고 반지름 r, e 얘는 뭐야? 얘는 루트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대충 1.4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중심 2, 마이너스 1 반지름 대략 1.4 이걸 가지고 여기로 넘어갈게요. 우선 이건 지워주고요. 자, x는 2라 그랬으니까 2,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어디야? 여기야.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1.4, 대충 1.5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이 정도. 여기도 조금 더 가서 이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정도. 얘도 오, 얘 잘 겹치겠는데. 예, 이 정도. 예.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고 점수단으로 찍어주시고 원을 또 그려주시면 됩니다. 원. 아시겠죠? 정리 한번 할게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완전적으로 찍고 정리를 해주고 중심이랑 반지름만 나오면 중심 찍고 거기서 반지름 동서남북으로 한 다음에 이어주면 된다. 여기까지 원의 방정식이었습니다.자, 유리함수도 그리기에 앞서서 먼저 형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자, 형태가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이런 형태였고요. 이거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만든 게 y는 x 마이너스 m 분의 k 플러스 n 이런 형태였죠. 여기에서 m하고 n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짚고 가야 되겠는데요. m이 뜻하는 게 x정근선, n이 뜻하는 게 y정근선 이랬죠. 그리고 k값에 따라서 k가 양수라면 어떻게 됐죠? 양수라면 1, 3,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음수라면 2, 4,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그래프 그리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보면 y는 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을 둬야 될 게 먼저, 자, y는 x 플러스 2분의, 여기까지 똑같이 써요. 이렇게 똑같이 쓰고 x 플러스 2에 초점을 둘게요. 자, 얘는 x의 개수가 2예요. 그렇죠? 그럼 먼저 2를 써주고 여기다가 x 플러스 2 이걸 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게,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원래 함수식과 다르네요. 얘는 2x 플러스 3인데 원래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플러스 4니까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5를 써줄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묶어줄게요. 두 번째 이렇게 묶어주고,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을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일단 빨간색부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을 볼 건데 잘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 x 플러스 2랑 위에 x 플러스 2가 약분이 되네. 그래서 여기 뭐가 온다고요? 플러스 2가 온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x 정변선, x 정변선이 x는 마이너스 2, y 정변선은 y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변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을 알았으니까 한번 먼저 점근선을 그려야 돼요.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니까 한 이 정도 잡고 점근선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점근선은 그래프에 포함되는 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점근선이 뭐냐? 점근선은 계속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만날 수는 없는 그런 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프랑 그래프가 계속 왜 가까워는 져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그리기 전에 또 한 가지 살펴볼게요. y절편, y절편 어떻게 했었죠? x에다가 0 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니까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점근선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원래는 대칭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점근선을 좀 강조하면서 이 y절편까지 다 맞춰서 그려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이렇게 대칭이 돼야 맞아요. 지금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지금 여기가 그림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렇게 닿으면서 대칭인 걸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매번 해줘야 되냐? 예, 매번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매번 해줘야 된다고 하고 넘어가면은 이거 꿀팁 강의가 아니겠죠? 이거는 꿀팁 강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여기에서 얘를 얘로 변형을 시킬 건데 뭔가 꿀팁이 있지 않겠냐? 그렇죠, 꿀팁이 있죠 당연히. 자, 먼저 볼게요. 밑에 있는 얘네 분모는 그대로 옵니다. 분모는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냐, 이 앞에 여기 1이 있죠, 1. 얘 분의 얘, 아시겠죠? 1분의 2예요. 그래서
2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를 어떻게 하냐?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분자가 2x-1이고 밑에가 x 플러스 2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밑에 분모의 x의 개수가 분자의 x의 개수와 같아지게 어떤 수를 곱해줍니다. 뭐가? 뭐를 곱해야 될까요? 얘는 지금 1이고 얘는 2니까 그렇죠. 2를 곱해야겠죠? 2 곱했어. 그럼 여기에도 4가 되겠네요. 이렇게 4.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위에서 아래를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일단 얘는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빠르게 빠르게 변형해가지고 더 빠르게 이렇게 그래프를 신속하게 그려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제가 알려준 꿀팁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함수식이 어떻죠? y는 2x-1분의 4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식인데요. 자, 얘랑 똑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얘는 그대로 써주라고 했어요. 그렇죠. 2x 빼기 1 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얘 분의 얘 이렇게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2분의 4 해가지고 플러스 2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2x-1 이 x의 개수 2가 얘의 개수 4가 되게끔 무언가를 곱해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뭐 곱하죠? 2를 곱하게 돼. 2. 그럼 여기에 2를 곱해서 얘가 4가 됐어. 얘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빼.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빼기 4x에서 또 없어지고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 2가 돼가지고 플러스 1 플러스 2 해가지고 얘가 3이 되겠네. 아, 쉽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려봐야겠죠. 이제 일단 얘는 x정근선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한 칸 두 칸 잡아주고 얘도 일단 한 칸 두 칸 정도만 잡아줄게요. 그래도 왜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2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딱 그려주고 2, y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양수야. 양수면은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이 전에 것처럼 좀 오류가 나지 않게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넣어서 y절편을 찾아서 y절편을 먼저 고려해서 그려볼게요. x에다 0을 넣었어.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네.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참 그리기 어려워요.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도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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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돼요. 아시겠죠? 대칭입니다. 항상 대칭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유리함수 이 공식 제가 알려드린 분모는 그대로 뒤에 붙는 애는 예분의 예, 그렇죠? 그리고 위에 붙는 이 K자리에 오는 애는 얘에다가 똑같이 되게 얘에다가 얘랑 똑같이 되게 곱해줘서 뺀 것을 여기다 쓴다고 한 이 공식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 마지막으로 무리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무리함수도 형태부터 보고 가시죠. y는 루트 ax 플러스 b 하고 루트 바깥으로 나와서 플러스 c
이런 형태인데요. 먼저 그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갈게요. 그 네 가지인데, 유리함수에서는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그 K의 부호에 따라서 1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2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그려지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봐줘야 될 건데, 제일 먼저 Y는 루트 X? 제일 기본적인 거죠? 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이건 다 아시겠죠? 그 다음이 Y는 루트 마이너스 X. 얘는 생각해보면 이 위에 1번 그래프에서 X를 빼버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X를 빼버리고 마이너스 X를 갖다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X를 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얘는 Y2대칭이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3번. 어, 이거 왜 끊겼지? 자, 3번. 자, 마이너스입니다. 자, 3번은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1 플러스만 들고 양변에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얘에서 Y를 빼고 뭘 넣었어? 마이너스 Y를 갖다 집어넣었어. 그렇죠? 얘는 그럼 뭐다? X축 대칭이다. 원래 있던 1번의 그래프에서 X축 대칭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4번. 4번은 지금 마이너스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었는데 X를 빼고 얘에서 X를 빼고 마이너스 X를 갖다 넣고 얘도 또 이렇게 볼까요? Y를 빼고 마이너스 Y를 갖다 넣었으니까 X축으로도 대칭을 하고 Y축으로도 대칭을 한 거네. 그렇죠? 3번. 자, 대칭 한 거니까 즉 뭐예요? 원점 대칭.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려볼 건데, 먼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원점에서 시작하잖아요. 이 시작하는 점 얘를 알아야 돼. 근데 걔를 어떻게 보냐, EX-4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X좌표입니다. 이겠죠? 그 다음은 그냥 얘 뒤에 붙어있는 달랑 붙어있는 얘가 Y좌표입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2, 마이너스 1에 다 점을 찍어볼까요? 여기죠. 여기에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어디 붙었어? X 앞에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면서 Y에 붙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Y를 빼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갖다 집어넣은 그런 그래프란 말이죠. 그럼 몇 번이야? 얘네 얘 3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끝! 자, 얘도 해볼게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뭐다? 1 뒤에 따라 붙은 거 2, 1,2 1,2에 점을 찍어줍니다. 1,2 점을 찍어주시고, 얘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X 대신에 뭐다? X를 빼고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은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2번 얘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물론 Y좌표를 알고 싶으시다면 X에다가 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5개, 1차 함수, 2차 함수, 원의 방정식, 유리함수, 무리함수 강의를 모두 끝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부였습니다.